최근 고민정과 문재인의 관계가 화제입니다. 물론 고민정이 문재인을 추종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수상한 문구, 남편의 폭로까지 문재인과 고민정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일단 제일 먼저 문제는 임종석의 폭로입니다. 임종석 하면 대표적인 친문 세력이죠. 최측근의 폭로인 겁니다. 임종석의 말에 의하면 고민정은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숨결? 문재인의 숨결을 무슨 수로 익혔다는 말입니까? 뭐 얼굴이라도 갖다 대기라도 했나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고민정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혔다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폭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고민정의 남편은 조기영 시인입니다. 시인답게 시에 가까운 문구로 폭로를 했는데, 시 내용을 보면 문재인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문재인이라니 훨씬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렸겠지. 당신은 문재인을 좋아했으니까. 라고 글로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은 뉴스로도 나와서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민간인 시절 고민정이 문재인과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을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남자랑 아무 감정도 없는데 팔짱을 끼고 그러지 않죠. 정리해보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히고 남편이 당신은 문재인을 좋아하고 눈빛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민간인 시절 팔짱까지 끼고 다니던 문재인, 고민정,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겁니까?